아직 안 제 생각이 거의 다 왔는데 진짜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비슷하던 중. 아니 오늘 그 인스타에 올리신 분은 그냥 처음 했는데 그냥 바로 한 거예요? 아 네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 초등학생이라고요? 아. 초등학교 때 괜찮았는데 늙어서 감이 없어. 확실히 애들이 네. 더 그게 빠르긴 한 것 같아요. 공간감이 있으면 잘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전 틀렸고 기분 탓인가 줄이 굉장히 뭔가 바뀐 느낌이 드는데 아니겠죠? 네, 아래 줄은 그대로. 좀 말짱해요. 두 개를 못해서 그렇지. 하나 더 위에로 넣을게요. 하나 더 맞아요? 그렇죠.
뭐지? 악기 받침대 뭐 가까이 한번 좀 땡겨보실까요? 네. 이거를 제가 이번이 아마 다섯 번째 수업인 것 같은데 네. 다섯 번을 듣고 있네요. 아, 이상하게 땡기지는 못해. 근데 다른 학생분들도 네. 약간 멀리서 이렇게 저는 체감상 되게 가까이 있다고, 가까이 그렇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약간 멀리서 이렇게 팔이 네. 이렇게 뻗어 있는 느낌? 최대한 악기를 보면 가까이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조금만 더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네. 아까 어디서 뭐 레라레를 제가 아까 다시 그 주말에 좀 붕 뜨는 시간에 아. 피아노를 좀 치거든요. 네. 도움이 좀 되는구나. 근데 물론 이제 제 베이스 아, 기타 선생님한테는 엄청 욕먹고 있는데 연습을 안 한다고. 아, 악기도 없고. 아, 이실보야는 좀 네. 피아노 치면 좀 네. 도움 되기도 해요. 악기가 없어서 이럴 때 아, 악기 사시라고. 아, 제가 집에 스피커가 없어서 헤드폰 쓰시면 된다고.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되게 강경하신데요, 연습을. 아, 그분 되게 유한 분인데 네. 내가 너무 연습을 안 하고 가니까 좀 나고 있는데 서로 이제 눈치 엄청 보다가 아, 그럼 이제 곡을 좀 주시라. 내가 그 베이스 기타 연습이 부족하지만 악기는 내가 계속 하고 있으니까 뭘 좀 던져 주시면 제가 동기부여로 연습을 하겠다. 아, 그때서 본인도 이제 당신도 눈치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이제 어린 분이라서 이제 제가 아~ 눈치를 좀 보고 있었는데 연습은 좀 부족하시지만 그러면 곡을 좀 드려보겠다 해갖고 나는 나비였나? 아, 네. 네, 그거 이제 받았는데 뭐 핑계라고 하긴 그런 제가 바쁘고 이래서 또 연습을 또 이대로 토요일까지 그냥 이대로 있다가 갈 것 같은데 아 제발 그거 어디서 배우세요? 수원이에요. 아~ 내가 그러니까 수원에서 뭔가 네. 저번에 체험 수업을 한번 받은 다음에 그날도 엄청 거하게 이제 지각을 했거든. 내가 원래 지각 잘 안 하는데 서울에서 뭘 하면은 지각을 한 번도 안 하는데 이상하게 수원으로 가면 뭐가 막 이렇게 걸려요. 뭐 1호선이 삑삑 저기 삐끗하거나 아니면 2호선이 아 2호선이 죽전에서 멈추거나 뭐 이러거든요. 죽전핵 뭐 이렇게 있어갖고 그래서 이제 한 그때 미안해서 시작했는데 3개월 지나서 아직 잘 못 해요. 좀 하루 정도만 좀 연습을 하시면 잘하실 거라고. 죄송합니다.
똑같이 지금 3개월 지났어. 그렇다고. 악기가 진짜 연습으로 안 아, 연습하면 근데 얘는 어쨌든 제가 아직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악보가 아직 좀 쉬운 편이라서 사실 악보는 다 보이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 엄청 훌륭하신 거야. 다른 분들은 집에 악기가 있으신데도 집에 악기가 있어요? 되게 헤매시는 네. 분들이 많으세요. 와 근데 진짜 선생님은 제자가 엄청 많네요. 아 많아요. 50명 다 제각각이신가요? 다 제각각이에요. 저기 뭐야 저처럼 회사 다니는 사람도 있고 회사 다니시는 분도 있고 그냥 학생도 있고 학생도 있고 주부이신 분도 네. 있고 다 이 주변에서 오세요? 아니요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막 수서 이쪽에서 오시기도 하고. 수서는 그래도 좀 아니다. 얼마 안 하구나. 얼마 하지 않구나 여기 생각해보니까 여기 동작 어디 원주인가? 강원도 춘천인가? 강원도 어디서 오시나? 얼마나 걸리세요? 제가 좀 2시간 정도 걸리신다는데 그쪽에 학원이 없어서 여기까지 오신다고 해요. 깜짝 놀랐어. 그럴 수 있. 대단하신 것 같은데. 네. 저 같은 경우 그 정도는 포기를 할 것 같은데. 저도. 네. 제 범위를 네. 벗어나는. 그렇죠. 이 동선에서. 깨지면은 네. 그냥 저희 노래 하나 저번에 네. 저번에 얘기 나누다가 뭐 제가 얼추 정하지 않았어요? 저번에 네. 이거 플랫 세 개짜리 제가 디즈니 뭐 찾은 것 같은데 디즈니 잠깐만 디즈니가 아 그때 카톡으로 보내주셨잖아요 디즈니 뭐 보내 잠시만요. 잠깐만 제가 무슨 뭐 이게 얘가 플랫이 세 개입니다 이러고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잠시만요 뭐였는지 생각나 아 이거 미녀와 야수 노래 네 잠시만요 악플을 있나요? 좋죠. 네.
좋아요? 제가 그거를 피아노로 입문 단계에 그걸 했다가 어, 결국 못하고 끝났어요. 네. 알아서 그런지 그거를 잘 못 외워서 그래서 결국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못 하시고 굉장히 좋아하는 그럼 왼손은 아래쪽은 한 세 음 정도 깔리나요? 뭐 왼손이 거 네. 조금 많이 선생님 안 쉬세요? 저요? 아닌가? 일요일 이제 쉬실 수 있는 건가? 일요일에 거의 일요일에 네. 제가 일요일 수업들을 정리 좀 했냐면 그 선생님 한 명 더 있으시다고 맞아. 그죠? 오후에 하세요. 오후에 오 저는 선생님이 하세요. 저하고. 왜 했냐면 네. 오전에 공연들이 있어서 연습하시는 거예요? 공연을 하러 가야 돼요. 하러 가신다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게 오후 수업을 제가 막 계속 막 원래는 조정을 막 하면서 하다가 네. 조정하는 게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엄청 바쁘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네. 선생님 한 명을 그래서 하고. 정신 화를 지나면 좀 그래도 네.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군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몇 월까지
힘들고 그 다음부터 위생일 거야. 저는 이제 점점 체력이 줄어드는 게 느껴져서 이제 주말은 조금 스케줄을 줄이면서 좀 갈까 싶거든요. 왜 지금 보세요, 뭘막 배운 게 많으니까 찍어놓은 게 되게 많거든요. 무슨 창고도 아니고 계속 쌓여 있어요. 뭐 하는 거지 싶은 거예요 지금. 아니 그분들도 되게 좀 황당할 거 아니야. 얘는 뭐 지가 찍자 그래서 찍어놓고 찍었는데. 왜안 올라오지? 이러고. 네. 내 딴에는 도와드리자고 열심히 찍어놨는데 내가 못하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영상 편집하는 게 재미는 없는데 어쨌든 하는 데까지 그렇다고 그냥 막 올리긴 좀 그쵸, 그렇고 맞아. 해서 그건 그거대로 좀. 그리고 뭐지 약간 다들 선생님들별로 스타일이 운동 기준으로 스타일이 다르니까 다르니까. 네 중간에 뭐붕 뜨는 게 있다거나 뭐 이렇게 사담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어떤 선생님은 이분하고는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서 이건 못 쓰겠네 둘이 막뭐 개인정보 막 계속 나오고 막 이거 안 되겠는데 막 그런 분도 있고 뭐 그렇죠. 뭐 체험해보신 것 중에 전다 다 재밌었고 재밌으셨어요? 예 이제 뭐냐 저 일하는 데가 워낙에 사람이 많으니까 처음에 좀 이게 괜찮을까 하다가 사람이 일로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또 되더라고요. 진짜 한 100명 넘게 만난 것 같은데 근데 기억은 다 나요. 어떤 분이 어땠더라에 대한 기억은 다 나고 하니까 더 보실 수 있는 분들도 다 보고 하니까요. 근데 오히려 저는 음악 같은 걸좀더 배우고 싶은데 이쪽은 생각보다 많이 없어서 그렇죠. 음악 네 하시는 분들 제가 그냥 손 뻗어서 찾아야 되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요. 이거 두개 있네? 이거 조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대로 그대로예요? 네, 미스터 선샤인이랑 조율은 그대로 갈 거. 한번 들어보시면은 네